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낙점하고 발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10대 그룹 중 LG와 SK 등 6곳이 관련 업체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신설하면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전기차 충전 시장.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선택하신 이슈인데요. 사실 최근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테마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성장성은 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더 갈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움직임 지금 네.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요. 사실 이 이슈가 지난 15일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백악관 쪽에서 전기차 충전소 더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네. 나오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데다가 제가 또 이 이슈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주식 빅리그에서 이영재 전문가님이 지난번에 2차 전지 쪽 설명하시면서 충전소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폐배터리까지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 게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렇게 충전소 관련 종목들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개화된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도고 지금 한 3년 정도 이제 지난 시점인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38만 대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기차 충전 기수가 무려 20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두 대당 거의 한 대꼴로 전기차 이제 충전소가 지금 계속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건데 사실 최근에 지하주차장 가거나 이러면은 전기차 충전 시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전기차가 화재에 좀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충전하다 보면 이런 화재 발생이 났을 때 지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화재 진압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충전기 기술과 관련해서 화재 좀 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발굴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쌤이 원익PN이라는 종목 제가 제시를 또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전기차 충전기 종목들 들썩이면서 같이 함께 동반 상승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인 이제 목표 주가까지는 이제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일단은 흐름 좀 지켜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이런 충전소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도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충전소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이 충전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와 콜센터 등 운영 플랫폼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업 모델들도 있고요. 또 최종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기 위치 정보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이제 부분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사실 이제 전기차 충전소라고만 보기보다는 그 외 이런 사업 구조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서 관련 종목들 찾아 나간다면은 지금 장에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의 성장성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건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뭐 동일하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전기차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갑자기 전기차 안정성을 말씀하시니까 네. 갑자기 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사무실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 국회의사당 앞에 수소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안정성 하니까 수소 충전소가 날아가면은 네. 뭐 국회도 날아가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서우셨나 봐요. 갑자기 네. 두려움이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네. 충전소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K반도체 얘기를 반도체법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반도체가 저는 1순위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마음속에서 지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릴 때 2차 전지에서 중국에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아주 초격차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냐? 디스플레이 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OLED부터 해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다가 정말 글로벌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가 중국에서 그거를 가격 전략으로 따잡고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중국에서 저가 배터리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격차를 급하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우리가 좀 정부적인 관점에서도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그래도 충전소가 늘려야 되겠다 또 대표에서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기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충전할 수 있는 차들도 없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에서는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이러면은 정부에서 공공 분야로 이것들을 조금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법보다 오히려 이런 충전차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기차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충전소도 같이 어느 정도 그 이익이 보장이 된다면은 충전소도 같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충전소 관련주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충전소 관련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님, 오늘 혹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일까요? 네, 사실 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 일단은 제가 좀 리뷰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충전 서비스인 이핏에 이제 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또 주요 주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도 많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텍이 이러한 이제 관계 속에서 오늘 상한가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돼서 사실 이 종목이 언제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바로 이제 2~3거래일 전 네, 2월 16일 부터 이제 시작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충전소 쪽 좀 관심 있게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이 종목은 매출액이 썩 좋지는 않네 해서 제가 원익PN이라는 종목을 이제 들여섰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구간에서 이제 관련 이런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이제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더 가볍게 이제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월봉상에서는 지금 중장기 이평선을 월봉상에서 저항을 맞게 되면은 저항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일단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한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내일장까지도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 고가권 구간 한번 만들어줬었거든요. 이때 역시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소 50만 대 보급하겠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 다시금 이제 이슈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이제 구간까지 올라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관심 있게 전기차 충전소 이슈 쪽을 좀 바라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디스플레이텍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하신 한다면은 내일장 움직임 보면서 차익 실현 관점 좀 유지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유라테크 네, 좀 빠르게 봐드릴까 하는데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1차 네,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그 현대차 쪽에서 GV60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기능을 이제 삭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유라테크와 또 연계가 되어서 일부 하드웨어를 또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전소 관련주로 좀 엮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스플레이텍 상승세 나올 때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주가 상승 나오는 모습 나왔는데요. 오늘 또 단기 차익도 나왔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구간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유라테크 보면은 상방으로 아직까지 여력이 좀 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라테크
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일단은 움직임으로 봤을 때 거래량 들어온 모습 주목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더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요. SK 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대기업 쪽에서 이런 이제 충전소 인프라 쪽에 관심을 갖고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S트래픽의 회사죠.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를 이제 지난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S트래픽뿐만 아니라 또 전기차 완속 충전 업체 에버온에도 100억 가량 또 추가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모빌리티 쪽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의 이러한 행보들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데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전기차 종목들 강세 흐름 나올 때 SK 네트워크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인수를 했었던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전기차 충전소 이슈 붙었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낙폭과대주들 순환매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출발 신호탄 구간이라서 이슈들 조금 더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